하천의 제방이란 유수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시키면서 재내지를 보호하기 위해 하천을 따라 흙이나 콘크리트 옹벽, 널말뚝, 합성 목재 등으로 축조한 구조물을 말해. 먼저 가볍게 제방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자면 제방의 윗부분을 둑마루라고 하고 제방의 높이를 제방고라고 하며 앞비탈과 뒷비탈, 측단까지의 거리를 제방부지라고 해. 나머지는 그림을 참고해보자. 또한 하도의 일정 구간에서 평균적으로 궤획 홍수위가 재내지 의 지방고보다 낮거나 둑마루나 흉벽의 마루에서 재내 지반까지의 높이가 0.6m 미만인 하도를 굴립하도라고 하고 그림처럼 둑마루가 재내지의 지반보다 낮은 하도를 완전 굴립하도라고 하니 참고해두자. 이제 제방에 사용되는 재료, 특히 흙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까? 제방의 재료는 일정 정도의 점토나 세립분을 함유해야 하고 재료의 최대 치수는 100mm 이내로 해야 하며 수축 팽창이 적고 유기물이나 용해되는 물질이 없어야 돼. 또 화상 재료를 제방 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화상 재료 채취에 의한 화상 변동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침식이나 활동의 안정성 평가를 하며 제방 보관 공법을 적용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보자. 또 제방에 다짐 시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해보자면 축재 재료는 다짐도 90% 이상으로, 구조물의 주변은 다짐도 95% 이상으로 해야 하고 장비 다짐 다짐을 원칙으로 하며 다짐 횟수 및 포설 두께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해야지. 또 다짐 후 현장 밀도 측정은 다짐 층별로 1000세제곱미터마다 제방 길이 방향으로 500미터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는 것도 참고해보자. 또 제방의 여유고는 하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불확실한 요소에 대해 대비하기 위한 여분의 제방 높이를 말하는데 계획 홍수량에 따라 다르지만 0.6m에서 2m 이상 정도 수준에서 결정 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제방의 둑마루 폭 역시 계획 홍수량에 따라 결정되지만 최소 4m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두자. 그럼 마지막으로 참고삼아 제방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 그림에서 보다시피 제방의 원래 목적을 위해 양안에 축조하는 연속 제방을 본제라고 하고 본제가 파괴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설치하는 제방을 부제라고 하며 홍수 시에 단기간 침수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에 일부러 물을 유도하기 위해 제방이 중첩되는 부분에 홍수 시 유수가 유입될 수 있도록 만든 제방을 놀뚝이라고 하고 특정한 지역을 홍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둘러싸듯 설치하는 제방을 윤중제라고 하며 홍수 조절의 목적으로 하천의 수위가 일정 높이 이상이 되면 하도 밖으로 넘칠 수 있도록 일부러 제방의 일부를 낮춘 제방을 원류제라고 해. 다른 종류의 제방도 있지만 일단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자.